그렇습니다. 자, 아메리카가 탤런트 결승 확정된 유호진 마술사. 이 유호진 마술사의 시그니처 기술들을 똑같이 카피해서 해외에서 기립박수 받은 일본인 마술사가 있습니다. 자, 시그니처 하면 로봇 마술사 마이크 마이클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이 썸네일 기억하시죠? 이후에 더 중년이 되어서 멋진 공연을 보여줍니다. 일단 유호진 마술사의 하이라이트 시그니처 트릭들을 좀 볼게요. 자, 지금 보고 있는 유호진 마술사의 하이라이트 시그니처 동작들을 꼭 기억해주세요. 자, 표정, 그리고 카드 찍기, 자, 연기도, 자, 특히나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. 기억해주세요. 마무리까지. 자, 등장합니다. 요즘 마술사를 똑같이 카피한 일본 마술사. 카드 찍기. 대박. 자, 카드 재생 마술. 와. 야, 마무리까지. 야, 센스가 대박이네요. 야. 다 일어서고 있어요, 지금. 재밌게 해석을 했네요. 아, 숨은 공로자. 마이크 마이클즈. 자, 마이크 마이클즈의 로봇 마술. T-4. 야.
이야. 뭐 어떻게 하는 거죠? 환상 특급 음악이 나오고 있죠. 자, 느리게 보니 보이네요. 자, 터미네이터 등장. 야. 그 사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그니처를 갖는다는 건 정말 댄서든 마술사든 가수든 힘든 일이에요. 유호진 마술사는 카드 그 자체, 마이크 마술사는 로봇 그 자체, 블랙비트는 춤.